지난해 4월 큰 불이 났던 강원도 고성에서 어제 저녁 1년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는데 소방 최고 대응 수준인 대응 3단계가 발령됐고 주민 2,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먼저 장웅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가 뒷산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진화 작업을 벌이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주택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초속 15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보일러실에 그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구조대 연락을 했었는데 현장까지 오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고 바람이 워낙 강해서. 소방당국은 산불 발생 4시간 정도만인 0시 17분을 기해 최고 수위 대응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도원리, 학야리, 운봉리 등 330여 세대 주민과 육군 22사단 장병 등 총 2,20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피소는 고성천진초, 아야진초, 고성종합체육관, 속초실내체육관, 천진1위 마을회관, 경동대학교 등입니다. 22사단 사령부는 불이 난 곳과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선제조치 차원에서 장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간부들과 소방대가 탄약고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5천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38대가 투입됐는데 소방당국은 오전 중에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강원에선 지난해 4월 4일부터 4일간 고성과 속초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산불로 1,500여 명의 이재민과 1,29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